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다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에는 두 개의 과가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 문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교육과정이고요. 이과는 자연과학과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정말 대립적인 교육과정인데요. 이것을 재미로 한번 대결을 시켜봤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요.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이긴 했지만 지금 예술대학 학생이니까 중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양대산맥 문과대 이과. 전국 1739개 일반고 재학생 계열 선택 사항을 조사해봤습니다. 현재 2020학년도 일반고 고3은 39만 3,892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과와 이과는 총 몇 명일까요? 문과는 54.4%로 21만 4,107명, 이과는 45.6%로 17만 9,785명. 문과 1점. 네, 수능 만점자입니다. 1999년에 최초 수능 만점자인 오승은 씨 이후로 총 226명의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는데요. 문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이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로 나눠서 수능 만점자를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문과 149명, 이과 77명. 문과 학생들이 두 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훨씬 많고 문과 과목이 이과 과목보다 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문과가 3명, 이과가 6명인 것을 봤을 때 꼭 수능 만점자는 문과가 많다는 말은 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문과 1점. 이번엔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수준 높은 학생들이 나오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서울대의 문과와 이과의 평균 커트라인을 체크해봤습니다. 이 커트라인은 수능 점수가 아닌 서울대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문과입니다. 문과 커트라인 평균 394.39375점, 이과 커트라인 평균 384.81290점, 문과 1점. 이과와 문과가 대학으로 진학할 때 최고의 대학이 어떤지 한번 구분해보겠습니다. 물론 대학 서열화는 분명 안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대학 간의 서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분해봤는데요. 100분위만 놓고 보면 이과와 문과가 같은 점수를 받으면 이과가 더 좋은 대학이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인서울대학 말고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의대, 치대 등으로 빠질 수 있지만 문과는 그러지 않거든요. 문과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이 서울대지만 이과는 서울대가 가장 높지만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과와 문과의 최고 대학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과가 1점을 따냅니다. 이번에는 졸업생 취업률입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공별 졸업생 취업률을 체크해봤습니다. 인문계열 42.1%, 이공계열 66.7%, 이과 1점. 미래는 어떨까요? 향후 10년 취업시장을 체크해봤습니다. 향후 10년 인력과다 예상 10개학과와 향후 10년 인력부족 예상 10개학과를 전부 조사해봤는데요. 우선 인력과다입니다. 인력과다 학과에는 경영경제, 중등교육, 사회과학, 언어문학, 생물화학, 환경, 인문과학, 디자인, 음악, 법률, 특수교육, 문과 7개, 이과 1개, 예체능 2개입니다. 인력 과다가 나타난 학과는 문과가 7개로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과 1점. 그 반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학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축, 화공, 농림수산, 토목도시, 의료, 미술조형, 약학, 교통운송, 이과 9개, 예체능 1개, 과 1점. 문과는 미래에도 암담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분명 댓글로 문과가 좋네, 이과가 좋네 이런 소리를 하시겠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문과나 이과가 아닌 자신의 노력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망하게 돼 있거든요. 2018년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교과 학습량의 20%를 감축하게 되는데요. 저도 겪었지만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에 치중하는 바람에 저의 개인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학창 시절을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만 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번 문이과 통합이 정말로 잘된 선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지 말고 학생들의 적성을 제대로 맞춰서 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